이번에 볼 근육은 이상근이 되겠습니다. 허리에 있어서 제일 골반 리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이 장요근과 이상근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은 이상근에서 그 사이에서 좌골신경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주4번 디스크가 마련이 됐을 때 이상근 쪽으로 통증을 주로 느끼게 됩니다. 이상근은 TP로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상근 같은 경우에는 청골 안쪽에서 붙어서 대퇴골 대전자 윗면에 내측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골 쪽에서 이 대퇴골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청골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근이 수축을 해버리면 대퇴골이 이렇게 외회전이 되게 됩니다.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외전이 되는 각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깨 관절에 있어서는 상완골이 이렇게 외전이 180도까지 움직이지만 골반은 몸무게를 지탱을 하고 이 직립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안정인자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이 청골과 이 대퇴골이 결합을 시켜주는 그런 근육이 이상근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 TP는 두 개가 있는데요.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요렇게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환도혈 부위, 그 부분에 대해서 TP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의 TP에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장골릉 위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엉덩이 부위와 그리고 허벅지 쪽,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상근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추 4번 디스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상근을 TP를 쳐도 되지만 이상근을 고정을, 대퇴골을 고정을 하고 나서 이상근을 허혈성 압박으로 해서 눌러주고 TP를 치료하고 나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압박을 해줘서 이완되는 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상근 쪽에서 좌골신경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빠져나올 때는 TP의 연축 반응은 잘 없습니다. 연축 반응이 없고 TP를 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감각적인 느낌, 지릿한 느낌, 짜릿짜릿한 느낌, 이런 느낌이 주로 많고 그것을 TP를 치게 되면 환자가 얼굴이라든지 그런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상근 TP를 친 것처럼 해서 처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근이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 패트릭 테스트에서 걸리게 됩니다. 양만다리가 안 되는 거죠. 이 양만다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요추 4번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이상근에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하시고 이학적 검사를 하신 후에 이상근 치료를 해야지 근육기원성으로 통증이 만들어지는 것과 요추 4번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하고 방산통으로 오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과 이상근 같은 경우에는 요추 4번, 요추 5번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봐줘야 되는 근육이고 치료를 해야 통증 자체가 일단은 좀 경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야 돼. 90도로 이렇게 만들면 이 대퇴골하고 지금 청골 있지? 청골. 위에서 보면 PSIS를 잡고 그 안쪽으로 내려오는 게 청골이라고 해보면 여기서부터 해서 요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상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네, 네, 네. 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방향에서 3분의 1, 3분의 1이 나온 거예요. DP가 왼손으로 이걸 잡고 근데 대머리도 아니 오른손으로 잡고 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이렇게 했잖아. 아 그래서 아 이쪽으로 요렇게 분리가 되는 게 이상근이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됐잖아. 그러면 요 선으로 해서 요렇게 분리를 해서 한 요쪽 3분의 1쯤 되는 지점에 요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제일 도톰한 부분인 게 있네. 판도 혈자리 같은처럼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으로 어찌됐건 이상근 가는 분리되는 부분만 잘 분리를 해가지고 안보다는 조금 더 이쪽으로 해서 제일 도톰한 부분 손전. 아니 일단은 방향을 잡았잖아. 잡았으면 이렇게 손 힘풀어 힘풀어 그냥 손만 놔. 손만 놓고 요 방향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 천천히 들어가야 돼. 천천히 들어가야 돼. 너도 뺐대. 그리고, 주머니 보고, 자, 어때? 느낌 왔어? 느낌 왔으면 신호를 줘. 그럼 빼. 당신. 자. 여기는, 네가 감각이 없어. 환자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가는 수가 없다. 이해를 해? 네. 왜냐면, 이게 내가 손에서 침을 넣어가지고, 아, 이게 제대로 TV를 쳤다 안 쳤다는 내가 손으로 느끼길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많거든?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항상 치료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이상근은 이 라인으로 해서 치료를 한단 말이야. 이상근. 그지? 이상근 치료를 이렇게 TV를 넣고.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정말 이상근의 문제가 있는지 디스크의 문제가 있는지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똑같이 침을 놓는 거는 맨 여기다 TV를 치면 되는데 항상 허벅지를 이 사람이 안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해야 돼. 여기 쓸개구이 이렇게 걸어놓고 왜냐면 움직이기. 그래서 뭐 TV 하는 거 똑같아. 가만히 있어. 말 안 해도 이상근 쪽에서 이렇게 들리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줘.